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 박영수입니다. 박영수의 미래 TV. 오늘도 AI 넷에 실린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피터 디아만디스가 이제 이 사람은 미래학자이면서, 싱귤래리티 대학교의 총장이고요. 뭐라고 하느냐면, 인공지능 낙원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인공지능이 현재 있는 이런 도시들을 굉장히 많이 바꿀 것이다. 그리고, 이제 AI가 인간과 하이브리드, AI 인간 하이브리드 중간 단계, 그죠? AI와 인간이 그 중간 단계의 하이브리드가 그죠? 그 잡종이죠, 잡종. AI가 인간의 잡종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인공지능 낙원의 시대가 오는데, 어떤 낙원의 시대가 오느냐 하면 AI 아틀란티스가 구상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틀란티스라는 거는, 지금도 아틀란티스가 옛날에 그 부국이었어요. 굉장히 큰 도시 하나가 가라앉았어요. 땅속으로, 땅속이 아니고 물속으로 가라앉아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이렇게 개발, 저기,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찾아냈는데 가니까 뭐그 도시가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예요. 그죠? 아틀란티스가, 이제 AI로 만들어진 아틀란티스가 부상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AI 아틀란티스라고 이런 출현을 피터 디아만디스가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AI 에이전트가 거주하는 광대한 디지털 영역, 이런 것이 나온다라고 봅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서 하룻밤 사이에 생겨난 새로운 대륙을 발견한다면 어떨까? 너무 놀랍겠죠. 눈앞에 새로운 대륙이 막 나왔는데 그게 AI로 없어져 가라앉았던 아틀란티스가 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육지가 아니고 천억 개 이상의 AI 에이전트와 10억 개 로봇이 있는 디지털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만져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경을 쓰고 보면 디지털 영역으로, 그죠? AR, VR, 뭐 XR 이런 소리 들어봤죠? 이제 가상 공간에 엄청나게 많은 로봇들이 10억 개가 살고 있어요. 인구가 80억인데 10억 개 로봇이 살고, 거기에다가 천억 개의 AI 여러 프로그램들이 살고 있는 이런 유토피아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아이디어입니다. 이제 커피값보다 낮은 급여로 디지털 해외 인재 로봇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점점 더 급여가 싸지고 재택근무해서 해외에 있는 근로자를 싸게 우리가 고용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평균적인 대학 졸업생과 동일한 기술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 사회적인 구조를 확 뒤집어 바꿀 전 세계 해외 인재가 또확 나온다는 거죠. 디지털 아틀란티스, 새로운 대륙이 나오고 거기에 많은 일을 할 젊은이들이 해외의 인재들이 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로봇입니다. 로봇 근로자들이 뭐 대거 진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업가에게 이것은 엄청난 가능성을 그저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가인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핵심 병목 현상이 단순히 재능이라는 것을 압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뭐 셰프 재능이라든가 이런 요리를 하는 재능 이런 것들을 다 구분을 해서 1년 후에는 모든 미디어가 다음 날 모든 주요 언어로 번역되고 음성 대본 이런 것까지 다 나온다. 이제 뭐전 세계 미디어를 한꺼번에 영어로 다 번역하고 한글로 다 번역하고 다 번역해서 음성으로 들을 수도 있고 대본으로 볼 수도 있고 이런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세상이 많이 달라진다. 기후토피아라 그래요. 유토피아, 기후토피아. 이제 사람들은 무리에서 살아요. 그죠? 아까 양서주택이라 그랬죠. 무리에서 살거나 아니면은 디지털 공간에서 삽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미 디자인해서 물속에서 붕 솟아오르는 이런 디지털 영역, 디지털 도시입니다. 디지털 도시를 스테이블 디퓨전에 그려봐라 했더니 이렇게 많이 멋지게, 그죠?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도시인데, 일단은, 디지털 영역이니까, 디지털 영역은 우리가 안경 끼고 들어가서 다볼수 있는, 요런 그 시스템이고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수많은 도시들이, 거기에 얼마나 10억 명의 로봇들이 살고 있는 이런 도시들이 우리 가까이에 올 것이다. 그 도시에서 새로운 AI 성장 곡선을 탐색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하고, AI 개발이 오늘 중단되더라도 이미 사회는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ChatGPT가 어디안가에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ChatGPT한테 뭔가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를 탐색하기 위해서 이제 제프 베조스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피할 수 없고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고객들은 더 빠른 걸 원하고, 더 저렴한 걸 원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항상 원해요. 그래서 자꾸 더 좋은, 더 빠른, 더 저렴한 것을 AI가 자꾸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올 것이다. 현대 AI 모델로 이루어진 것은 인간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하고 예술을 창조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기술을 만드는 것이다. 왜 그렇게 혁신적일까? 그죠? 이게 기계는 기계가 아니다. 인간의 인지를 모방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생성할 수 있다. 막 놀라운 수준의 AI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AI 시대의 일자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볼게요. AI 자동화가 3억 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위험에 빠뜨린다라는 추정치가 나오고 있고요. AI가 2025년에 다양한 산업에서 9,7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한다. 없애기도 하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우리나라 5천만 인구가 있는데 이건 9천만 개. 우리나라 인구 숫자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쓴 에마드는 인간과 AI의 협업 관계가 이루어진다. 인간 AI가, 그죠? 교잡종, 잡종, 하이브리드, 이를 가지고 센티우로스라고 합니다. 이 센티우로스라는 새로운 인종, 그러니까 AI에 막 아주 그잘 적응되어 있는 인간이죠. AI를 그냥 머슴 부리듯이 부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AI 인간 하이브리드, 즉 센타우로스는 AI를 사용하는 인간의 인간보다, 그죠? 더, 인간보다 더그 이상이다. AI를 그냥 사용만 하는 거는 인간이고, AI 자체로, 그죠? 교잡종까지 일어나는 이런 단계까지 올 것이다. 서로의 강점을 증폭시키는 공생관계가 된다. 인간의 창의성과 직관의 AI 처리 능력과 정밀성이 결합이 된다. 슈퍼컴퓨터로 이런 것들을 다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AI 혁명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뭐 투자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엔비디아라든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업들이 여기 이미 상당히 많은 접근을 해 있고, 그죠? AI로 기계적인 인간의 작업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I 시대의 교육 또한 또 많이 변해야 되겠죠. AI 개발은 빠른 속도를 감안해서 이런 기술을 AI가 사람에게 손쉽게 가르칠 수 있게 해줘요. 그저 매일 사용하고 전문가가 아니라 졸업생이라고 생각하는데 몰두함으로써 AI가 이미 우리는 AI에게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에마드, 이 보고서를 쓴 에마드는 AI의 민주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AI를 사용한다. 이런 거죠. 민주화라는 게 누구나 값싸게 이 AI를 다 활용하는 단계로 갈 것이다. 이것은 인류 역사의 결정이다. 오늘날 우리가 내리는 선택은 세대를 거쳐 반향을 일으켜 우리 존재의 구조를 바꾼다, 형성한다. 새로운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결정은 바로 AI 개발에 대한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접근 방식이 아닐까, 이렇게 이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AI가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앉았던 아틀란티스처럼 새로운 디지털, 그죠? 땅이, 디지털 국가가, 디지털 낙원이 우리에게 올 것이고, 인간은 인간과 AI가 융합이 된, 그죠? 교잡종이 나와서 우리가 인간이 그냥 AI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절반은 AI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피터 디아만디 스미리 학자가 예측을 한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후는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이 이제 낙원의 시대로 향하고 있다. 2030년, 2040년대가 되면은 엄청난 변화들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여드렸어요.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뿅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